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씻어둔 가지는 작게 잘라주세요. 자른 가지에 소금 한 꼬집 정도 해서 두고, 다음은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용기에 돼지고기 민치 200g 넣고, 간장 2큰술과 설탕 1작은술에 다진 생강도 1작은술, 그리고 중요한 밀가루 1작은술을 넣어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밀가루가 들어가야 가지에서 생긴 물과 양념과 재료가 부드럽게 잘 어우러져요. 저는 돼지고기를 사용했지만, 물론 닭고기 민치를 사용해도 됩니다. 버무려진 고기는 용기 벽쪽으로 얇게 붙이고, 가운데 부분은 비워주세요. 요렇게요. 거기에 준비해둔 가지 넣고, 내분 씌우지 마시고요. 전자레인지에 6분간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 성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자레인지가 맛있게 요리해 줄 동안 전 한국식으로 양념장을 만들어요. 고춧가루와 간장, 풋고추가 없는 관계로 다진 파마늘, 다진 마늘, 참기름, 깨, 저는 요렇게만 넣어 양념장을 완성시킬게요. 전자레인지에서 꺼내 바로 고기를 부셔주세요. 따뜻할 때 부셔주는 게 팁입니다. 자, 완성했으니 이제 따뜻한 밥 위에 올려볼게요. 간식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일소 팁의 쉽고 맛있는